Times. 네, 일주일 정도 안 보면 보고 싶은 김은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기타는 그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그 일본에서 최근에 쏘아올린 한방 때문에 지금 품절 대란을 겪고 있는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애니메이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냥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건데 그 보치더라? 네, 맞습니다. 이라는 그게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사실 그 전에도 한번 그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그 여고생 밴드 때문에 또 이제 깁슨 많이 팔렸죠. 네. 기타 붐이 불었었죠. 그때도 깁슨이 수혜를 봤어요. 네. 이게 재밌는 게 깁슨을 쓰고 있는 지금 대표 아티스트들은 다 이제 사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 다 아저씨죠. 아저씨를 좀 넘어섰죠. 아저씨 할아버지죠. 네. 뭐 완전 사실 아재 취향이 기타예요. 꼰대 이제 꼰대 상꼰대들만 있는데 상꼰. 근데 재밌는 게 일본에서 한 10년에 한 번 정도로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그게 깁슨의 판매고에 엄청난 수익적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치더라기 하는 애니메이션의 그 주인공이 치는 기타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게 57 블랙뷰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68이래요. 아,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애니메이션을 보고 깁슨의 이 커스텀 라인 중에서도 이제 블랙뷰티 계열을 그냥 보치더라 때문에 사신 분들은 이제 57 쪽으로 샀잖아요. 그 잘못 사신 거. 아, 잘못 산 거구나. 네, 이거예요. 괜히 57만 반사이익을 누렸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뮬이라던가 뭐 모든 악기점에서 깁슨 커스텀류 악기가 블랙이 나오면 대부분 다 57.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품절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뭐죠? 57이죠. 57이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커스텀 라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68이다. 그 진정한 그 팬이신 분들 중에 만약에 사셨으면 잘못 사신 거예요. 그 만화를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거 있죠. 30분 안에 정주행하는 아 거죠. 그런 걸로 보셨구나. 네, 그걸로 봤고. 근데 거기에 그러면은 만화 중에 68이라는 정보가 명확하게 나옵니까? 저는 68이라는 정보를 들은 적은 없는데 네. 사장님이 일단 그 정보를 알아내셨고 사장님이 그리고, 그렇다면 맞는 거지 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봤어요. 네. 그래서 봤는데 이 헤드머신을 보고 좀 힌트를 얻었어요. 아 헤드머신이 아, 와플백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57은 57이 네. 그치 57이 그냥 그, 그냥 그거니까 네. 와플 그, 요거 딱 보면서 어? 애니메이션에서도 이거를 썼네라는 것과 그 어제 또 이제 여기 와야 되니까 또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그 보치더락이 왜 또 인기를 얻었냐면 이 액션이라든가 이 기타 모션 같은 게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연주 모션이 안 나오게 하려고 다 모션 캡처를 사용하고 실제로 연주하는 제대로. 것처럼 하는군요. 네, 실제로 그리고 앨범 녹음을 했을 때도 뭐 장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라이브 중에 기타 1번 줄이 끊어져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기타 솔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여기 있는 그냥 유리병 하나를 가지고 먹다가 남유 음료수 병 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는 슬라이드 연주를 네. 하는데 그것도 실제로 녹음할 때 일본 줄 끊어놓고 해놨군요. 네. 그래서 뭐 리얼리티를 살리기 그런 위한 그런 고증이 많이 들어간 그 음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고도 네. 하고 음악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은 뭐 그걸 떠나서 제가 이제 깁슨을 되게 좋아하는 건 이제 버즈비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아실 텐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보치더락을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장님이 또 쳐달라고 이게 자괴감이 갑자기 약간 현타가 네. 왔던 거죠. 네. 그 소녀들이 막 소녀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걸 내가 그걸 아 근데 음악은 진짜 멋있어. 솔직히 음악은 진짜 멋있는데 아 근데 우리 뭐 가끔씩 뭐 그런 모드 있잖아요. 은총찡 병오링 모드 있잖아요. 우리 가끔씩 일본 아티스트 나올 때 근데 뭔가 약간 현타가 어제도 계속 오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잖아. 그치, 반복해서 보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치는 걸 카피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하필 또 주인공이 머리가 핑크야. 또. 핑크야. 그 보치더라기 그 보치가 히토리 보치의 보치인가요? 외톨인가요? 외톨이? 그게 아니라 그 히스토리 봤는데 어떤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일본 밴드 중에 무슨 쿵푸 뭐라고 하는 밴드가 있대요. 그 밴드 멤버를 모티브로 한 그러니까 그 멤버 이름이 보치예요, 그럼? 아니 고치? 구치 뭐 이때 이런 이름을 쓰는데 그걸 앞에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약간 오마주한 느낌이래요. 그렇군요. 어쨌든 보치더락의 메인 기타. 까만 기타는 68이었습니다. 네. 68.
지금 그 보츠락 때문에 57 사신 분들은 바로 이제 57 가격이 확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인 게 사장님이 또 잘못 알았어. 사장님이 잘못 알았어. 알았어. 만약에 그러면 이제 항의 전화가 이제 버즈미로 57 맞던데요. 68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냥 까만 깁슨이면 됩니다. 네. 뭐 57이든 68이든. 맞아요. 제가 네. 뭐 요거는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 네. 뭐 누가 압니까 그냥. 저 누가 알아요? 뭐 깁슨 커스텀이면 됐지. 깁슨 커스텀에 까만 거면 뭐.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됩니다. 사실 뭐 때문에 샀든 둘 다 정말 좋은 기타라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7을 사셨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커스텀 샵은 50년대 라인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60년대 라인들은 그렇게 저희가 많지 않아요. 네. 수량이.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60년대 라인이 60은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조금 60이 두 대. 60이 좀 이제 하이 쪽이 확 열려서 네, 네, 네. 되게 공격적인 네, 네. 소리가 와. 나죠. 68 최근에 했었던 걸 보면은 2021년 여름과 어휴. 가을에 한 번씩 했었는데 오래됐네요. 네, 다 2년씩 됐죠. 2021년 8월에 한 기타는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는데 선생님은 Made in USA 이모 여기 국물 넉넉히 이렇게 해서 79.5 오, 많이 그리고 받았네. 11월에 했던 건 78.5 거의 점수는 비슷합니다. 선생님은 best and best. 저는 유전 and 금광. 블랙 앤 골드. 아, 새까맣고 저거 하고 네, 유전과 금광. 기름과 줄줄 흐르고. 그렇죠. 기름과 금이 흐르는 네. 그런 느낌. 70점대 후반에 점수를 둘 다 받았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블랙 앤 골드의 멋진 색상 조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서스틴이 뭐 엄청나게 뭐. 이거는 바인딩까지 요 컬러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스테인이 길어집니다. 더 뻔뻔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서스테인이 네. 등장이 서스테인이 길다라는 거는 그냥 저희 버즈비 밈입니다. 여러분 밈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실제로 그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금장이 서스테인이 긴 게 아니고 괜히 금장은 서스테인이 길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세게 치게 돼. 맞아 맞아 맞아. 세게 치고 맞아. 길잖아. 길잖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네. 이거는 현혹되지 마시고요. 정말 현혹되지 마세요. 네, 68 레스폴 커스텀 레이슈 301348 모델입니다. 진짜 멋있죠. 876만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100cm, 무게는 4.05kg. 두께는 48에 52mm 나오고요. 12프레트 뚜레는 82mm로 굉장히 두꺼운데 아까 실제로 잡아보니까 이게 확실히 세딘넥의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잡았을 때 그렇게까지 엄청 네, 빠따라는 느낌은 네. 안 들어요. 빠따 아니에요. 네, 우악스럽지 않아요. 편안하게 처지는 그 정도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탑은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원피스 마호가니 바디에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디셔널 1960 슬림 테이퍼 C 프로파일렉에 클러스는 와플백 헤드머신 너트는 나일론에 42.85mm 나오고요. 지판은 에보니에 지판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픽업은 68 커스텀 언버커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2볼륨 2톤에 500K CTS 볼륨 팟 톤팟 네. 핸드와이어드 하니스 위드 블랙뷰티 캐퍼시터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ABR 원스탑바 테일피스고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팬더 앰프고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깁슨에서 요즘 새로 나온 시그네처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보치의 시그네처. 야. 근데 펀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장이 많으니까 괜히 세게 치게 돼요. 그렇죠? 적당히 칠게요. 네. 긴데? 시원함이랑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이 프론트 왔을 때 부드럽게 감기는 요 맛도 잘 가지고 있네요. 네. 뭐 좋은 기타죠. 네. 네.
귀에 쌍화 때려 박히네요. 네. 아유, 갖고 싶다. 아유, 이거 혈관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기름이 너무 많아서. 맞아. 이게 참 공격적이면서 기름 많다고 말르면서 기름 많다고 표현하는 기타는 이 세상에 깁슨밖에 없는 것 같아. 네, 그렇죠. 너무 야. 마샬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 영광이네요, 참. 고치더락을 치는 영광이죠. 이게 그 유명한 보찌님의 기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이랑 유명만큼 깁슨 오치를 뭐 많이 쳐보긴 했어도 리뷰는 많이 안 했다 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68이 약간 좀 하이가 좀 더 있고 좀 더
텅텅하는 맛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느끼는 게 맞는 건지 좀 더 짱짱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티지한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7에 비해서는 훨씬 더 뭐랄까 사운드가 한 단계 더 개량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좀 확실히 좀 받게 네. 되는 것 같네요. 브라이트하고. 네 맞아요. 네. 펀치감도 있고. 펀치감도 있고. 네. 좀 더 공격력이 좀 세진. 네. 공업을 한 것 같은 느낌. 57은 그냥 약간 부드럽고 화려한데 얘는 좀 짱짱한 느낌. 짱짱해요. 그러니까 약간 57의 젊은 시절? 네. 뭐 그런 느낌이 아닌가. 57의 젊은 시절?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제가 57 블랙비트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쳐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더 제 취향에는 맞아요. 그리고 넥 굵기가 아까 이제 인우 형이 그 82였죠? 82, 네. 이게 잘못 들으면 오 너무 굵은데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내 굵기 되게 좀 민감하거든요. 굵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그냥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딱 좋은 굵기예요. 네, 좋습니다. 네. 현타오는 시연 듣고 오시죠. 저 너 아까 은총이가 와가지고 그걸 치고 있는데 보는 나도 현타가 오더라고. 아니 저걸 어제 저걸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너무 아름다운 그 일본 소녀 목소리가 너무 계속 나오는 아 거죠. 맞아요. 근데 일부러 그 중에서도 다크한 노래를 다크한 걸 골랐는데도 리프는 되게 멋있는데 뒤에 자꾸 소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들었을 때 멋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아예 보치더라기 기타 잘 치더라고요. 어려워 생각보다 맞아요. 생각보다 쳐보니까 어렵지. 리프가 난이도가 꽤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일본 밴드 그래도 이제 고교 밴드 애들이다 하면 그래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어! 다 리프야! 생리프야! 생리프! 리프 난이도도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은총 씨가 연주하는 귀한 오치더랑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현타가 올만 했습니다. 아, 목소리가 너무 맑아. 아, 맑고. 너무 맑아. 네. 괜히 오늘 또 이렇게 이런 걸 치고 나니까 은총 씨도 좀 맑아 보이고. 은총찡 갖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건 느꼈어요. 확실히 그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이었지만 역시나 이 수준이 참 높고 아, 맞아요. 이 음악을 만드는 그 영화 산업처럼 접근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참 뭐 또 많이 배웠다. 아, 맞아요. 네. OST의 진심인 나라죠. 네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몸에 나쁜 기름이 맛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초반에 인트로 때는 좀 비슷하게 할 건데 깁슨이 못했던 일을 보치가 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맞네요. 네. 네. 저는 57의 젊고 건강했던 시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20, 총점은 83점. 은총 씨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거 진짜 좋아하죠. 이거.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기장이 18, 총점 81. 79, 81, 83에서 평균은 81입니다. 딱 중간 이렇게 나왔네요.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 뭐 화이트 팔콘 있고 뭐 있지만 뭐 듀젠버그도 물론 정말 예쁘죠. 근데 저는 이게 저도 아재잖아요. 꼰대로까지 합쳐져서 저는 이게 제일 예뻐요. 이 전통적인 헤르티즈 가진 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슬슬 초보 꼰대는 이제 넘어갈 때가 됐지. 중꼰으로 가고 있지. 맞아요. 상꼰은 가려면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데. 상꼰은 솔직히 우리가 못 비비고 아직은 중꼰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중꼰 초입에 들어간 것 같아. 2등병. 중꼰 2등병. 완전 초보 꼰대는 이미 지났어. 아 그렇구나. 1병. 불련병은 지났어. 1병.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번에 말뚝 박으신다는 얘기. 빨리 제대를 해야 돼. 네, 이렇게 81점 나왔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은총씨가 방금 전에 그 말씀을 해서 말인데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 화이트 팔콘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만화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기타 업계에서 못하는 일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고 인기를 얻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진짜 엄청나게 아껴끼를 돕고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맞아요. 그 네. 백에서 그 고유키가 화이트 팔콘 팔콘 그거 그 저기 그 변태 아저씨한테 빌려가지고 그거 했을 때 화이트 팔콘이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난 그거 왜 안 샀는지 몰라. 백텔레. 저도 근데 왜 안 샀는지 몰라.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게 뭐 그러니까 기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다시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거 왜 안 샀을까? 그러니까. 그때 그걸 쌌잖아요. 심지어 50만 원이니까 6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깁슨 뭐 그렇지 마케팅 팀에서 못하는 것들을 일본 애니메이션이 해내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똑같이 레스폴 겁나 팔렸어요. 엄청 팔렸죠. 그 총 뭐 네. 실존하지도 않는 그 총 7방 맞은 그 총. 그렇죠. 실총. 말도 안 돼. 오구의 스토리 그때 엄청 팔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대단한 뭐 영향력이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니까 은총 씨의 현타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 은총증 모드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이바네즈의 J커스텀 8870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좋은 라인이 이제 8라인이니까 8라인이 네. 최상급이네요. 네, 은총 씨의 아이바네즈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네, 다음 시간에 은총 씨와 함께 RG887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일입니다. 기어타임스!